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채집터하고 덫을 한번 설치해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일단 덫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3종에, 이것저것 많구만. 이중 막대 덫.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이용하면은 새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새가 꽤나 잘 잡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 고기도 한번 잡아서 요리해볼까요? 일단 노끈이 있는지 볼까요? 노끈. 내가 노끈을 가져왔던가? 노끈이 없는 것 같구만. 노끈이 없으면은 곤란하지. 밧줄. 에, 노끈 없어. 그러면 노끈을 좀 찾아볼까? 일단 덫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노끈이 없거든요. 요거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노끈이 없다. 이 노끈을 찾으러 좀 모험을 떠나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 살긴 하는데 대저택 앞에 있는 좀 다양한 곳을 가보진 않았거든요. 여기 앞에도 이런 건물 있죠? 이런 데 한번 가봐야겠어. 노끈도 구할 겸 제가 차를 으다가 박아놨었죠? 저 위에다 박아놨나? 저기 있네. 이 중에서 너무 큰 차를 끌면은 불편하기도 하니까 이거 탈착을 하고요. 아니다, 차를 한개더 새로 해볼까? 사실 내차 컬렉션이 한개더 있는 게 좋긴 하지. 잠시만요, 차 한번 볼게요. 여기 있구만. 자, 보자. 좀비들도 있구만. 잠깐만. 어휴, 언제 있었어? 잡아줘야지, 이런 좀비들은. 자, 와. 막대. 오케이. 자, 다 찢어버리고요. 옷도. 어이구. 계속 오는구만. 됐어. 다 찢어졌어. 이런 것도 가위로 잘라버리죠. 가죽장갑? 찢어. 됐어. 이제 손목시 이것도 분해해서 모아놓을게요. 저기서 나오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기 수리도 할수 있거든요. 이 차가 좀 안락해 보이지 않습니까? 적당히 중형 차량이기도 하고. 계단 따봐. 기름이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차 뒤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보자. 좌석은 그런 대로 있네요. 자, 다시. 트렁크 개수는 적은데. 어차피 뒷좌석이나 이런 데 실어서 가져가면 되니까 일단 이 차를 내 서브 차량으로 씁시다. 기름부터 채워볼까요? 기름통은 넉넉히 제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보자. 기름통, 기름통. 아마 여기엔 다 없겠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대형망치 하나 챙겨가야겠네요. 혹시 모르게 문을 따야 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모자. 곡괭이는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넣어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잘라놓은 것도 다시 정리를 해야죠. 저거는 아마 쓸 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기류. 전기류는 여기. 그렇지. 부속. 낚싯대도 지금은 낚시 안 하니까 다시 갖다 놔야겠네요. 신발. 어디다 쓰지 이걸?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좀 뭐가 필요했더라? 아, 기름통. 기름통 챙겨야지. 기름통이 이쪽? 여기. 까득까득 있구만. 한 개만 챙겨가겠습니다. 기름통 챙기고요. 좋아. 쓰레기통에도 접근 가능한가? 안 되네. 여기다가 놓고 내려버릴게요. 오케이. 잠시만, 가기 전에 나 방금 썩은 음식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상한 것들 퇴비 재료로 써야죠. 자, 보자. 그러고 보니 한번 농사 지은 것들 잘 멀쩡히 있는지 볼까요? 잘 크고 있는지 한번 봐줘야겠죠? 자, 퇴비는 여기 넣어놓고, 퇴비 될 것들 넣어놓고. 보자. 정보. 물이 충분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냥. 오케이. 어차피 물을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부족해질 때다 같이 부족해지겠죠? 그건 안심하고, 빨리 제 서브 차량에 기름 줘가지고 끌고 여기 한번 다녀옵시다. 노끈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싹 갔다 오면. 잠깐만. 여기에 혹시 노끈이? 실은 있네. 못상자. 없어 없어. 혹시나. 뭐야, 노끈이 있네, 이미. 근데 적잖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죽어서, 이걸로는 부족해. 역시, 갔다 와야겠군요. 적당한 차량 하나 생겼으니까, 요 차. 그냥 타고 다니기 좋아 보여. 느낌 좋지. 잠시만요. 차량 상태? 썩 좋진 않네. 배터리하고 엔진. 근데 뭐 조수석이 안 좋은 거고, 이거는 뭐 타고 다닐 수 있을지도? 근데 타이어도 별로 안 좋네? 이 차량 한번 볼까요? 이 차량은 63%. 잠시만요. 이 뒤쪽에 트렁크 얼마나 쉬는지 한번 보죠. 트렁크. 21? 거기서 거기구나. 에? 그냥 이거 타고 갑시다.
얘 디자인이 얘가 좀더 이뻐. 그리고 자, 기름 넣어야지. 됐어. 자,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아요. 여기를 쓱 지나가면 되죠? 오케이. 어유, 이 좀비들 뭐야? 이거 못 참지. 딱대. 그리고 온 김에 이것도 찢어버리고. 좋아요. 청바지도 찢어. 이거 또다 찢어버려. 됐어. 만나는 좀비마다 옷이 다 벗겨져 있네. 제가 다 찢어버리는 바람에.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요. 주위에 좀비가 좀 있나 본데? 잠시만. 됐어. 이제 한국인이면 다 오겠지 뭐. 다 덤벼. 이제 이쪽에서 잡을게요. 옷 찢을 때 편하게 찍기 위해서. 한 곳에 몰아서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찍기 편하죠. 다 찢어. 오, 아래에서 오는구만. 좋아요, 좋아. 모두 찢어. 왼쪽에서 좀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유, 일로 와. 뒤에 나름 좀비가 꽤 있구만. 됐어요. 자, 다 찢어. 뭐뭐 있죠? 데님 긴 바지 있고, 다 찢어? 이거 다 찢을게요. 어우, 딱대. 좀비가 계속 오는구만. 주변 정리 깔끔히 해야죠. 자, 다 찢었나? 손목시계 분해하고. 컴온. 야, 저 되게 애들 느리게 오네요. 차에서 빵거린 게 되게 멀리 있는 애들 끌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겁나 멀리서 오나 봐. 계속 와, 계속. 복사가 되는 것 같아. 잠깐만. 죽일 거면은 뭐야? 저기서 또 오잖아. 죽일 거면 여기 몰아서 죽여야지. 그렇지. 야, 겁나 많이 오네. 오케이. 아무튼 다 치웠어. 가죽 자켓 먹어놓고 나머진 찢어. 딱대. 잠시만요. 몇몇 옷은 혹시 모르니까 챙겨놔도 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보자. 가죽 재킷은 챙겨놓고. 이런 바지는 찢어? 잠깐만 보자. 챙겨놓고.
와이셔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찢을게요. 야, 또 온다, 또 와. 겁나 멀리서 오는구만, 아주. 이거 실을게요. 뭐야, 벌써 꽉 찼구만. 됐어, 다시 찢을게요. 에이, 대기청 바지. 이것도 찢어. 자, 배기청바지 해가지고 있구만. 챙길게요. 이거는 다 찍고. 라이터 챙기고. 탄약상자를 왜 가지고 있대?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죠. 좋아, 좋아. 됐어. 다 이득 봤나? 청바지. 찢어. 뭐야, 아, 가지고 있는 거 찢어버렸네? 에, 또 구하죠, 뭐. 자, 일단, 넣어놔. 겁나 멀리서 찾아오나 봐. 튕기고, 두 개는 찍고. 됐어. 이거는 뒷좌석이나 아니면 여기 실어둘게요. 이거는 뒷좌석에 다 실어. 됐어. 이제 가자. 어우, 일자도로 조심조심 해야죠. 길이 좁구만. 운전 잘해야겠어요. 야,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좀비가 있대? 담배 한대 펴주고, 비타민도 좀 먹어볼까요? 잠깐만. 여기서 왼쪽이죠? 여기 창고인 것 같아. 자, 여기를 한번 확인해보죠. 옷건이 있었으면 좋겠구만. 와우. 어때? 오케이, 열린다. 오, 발전기도 있어요. 마침 한개더 발전기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딱이구만. 어휴. 좋아요. 오, 잠깐만. 긴팔 티셔츠 챙겨야 되고. 귀마개. 좋아요. 챙겨놓을게. 데님 셔츠 챙겨놔. 긴 양말도 챙겨놓고. 됐어. 나머진 소각. 잠깐만. 내가 가진 거 찢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런. 계속 실수로 가진 걸 찢어버렸네? 자, 일단 찢죠. 긴팔 티셔츠가 있네요. 어딨지? 챙기고, 긴팔 티셔츠. 아? 사용할 것, 긴팔 티셔츠. 어디 있을까? 위로 살짝 이동? 데님 셔츠, 긴 양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야, 분류 눌러봐. 쫙 나열하는 게 좋지. 없는데? 긴팔 티셔츠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저게 나중에 필요해가지고 봐두는 게 좋죠.
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찢어봐, 일단. 찢으면 여기서 나오겠죠? 다시 또다 찢기는구만. 자, 보자. 어, 잠깐만, 스톱. 긴발 찢었지. 나왔어, 나왔어. 이거 빼고, 이거 넣으면 돼요. 오케이. 데님 셔츠도 미리 실어놓죠. 됐어요. 잠시만. 어느 게더 편한가? 똑같구나. 버려, 그럼. 됐어요. 이제 편하게 다 찢어버려도 돼요. 찢어버려. 이제 먹은 거딱 실어야죠. 됐어. 총도 먹은 거 실어. 잠시만. 어휴, 운전석에 넣어버렸네. 뒷좌석에.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자, 이제 봅시다. 일단 발쪽이 있는 건 오케이. 프로판 토치. 필요한 건 없어. 여기 쓸만한 게 있으려나? 이건 챙겨야지. 비료. 설탕 주세요. 라이터 한 개쯤. 주전자도 하나 가져가죠. 됐어. 여긴 뭐 없고요. 이큰 창고에 뭐가 좀 있을 것 같아. 일단 또 다시 먹은 것도 싫죠. 자, 보자. 오케이. 먹을 거?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고. 귀마개. 작업복. 일단 냅둘게요. 귀마개 상태 보면 이건 수선이 되나? 수선할 수 없지, 그렇지. 귀마개가 많구만. 촬영 관련 물품이 있었네요. 챙겨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쓰레기 봉투. 오케이. 턴테이블. 네, 챙겨놔야죠. 회로보석 챙기고요. 차량 배터리. 오, 뭐야. 차량 정비 종류가 다양하겠구만. 잭, 타이어 펌프. 잭이 있던가, 나한테?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요. 차량 배터리 충전기. 언젠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안에 못이 들어있네요. 꺼내. 오케이, 오케이. 아쉽게도 안 나왔네요, 생각한 건. 좀더 가봐야겠어. 자, 보자. 이거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데? 세게 보니까 찢어진 천을 모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이건 버려. 어요. 이것도 버리고. 넣어놔. 어요. 어때?
볼게요. 넥타이? 혹시 모르니까. 됐어요. 자, 이러고 넣어버리죠. 오케이, 오케이. 대신 편 조각도 안 먹어도 될것 같아. 버리자. 작업 조끼.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 천도 버려놓고. 대임총 조각도 버려놔. 자, 이제 쓸데없는 거 넣어놓을게요. 어휴, 이것저것 많이 얻었구만. 일단 이 창고에 아쉽게도 없었으니까 여기 민가 쪽 한번 갔다 올까요? 아, 노꾼을 좀 많이 모아야 될 텐데. 자, 운전을 잘 해가지고 저 민가 쪽으로 갑시다. 엄청 뺑돌아야 되네? 불편한데? 근데 이거 나무 막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내 앞마당에 뭐가 있을까?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오케이. 지나가고. 확 꺾어야 되네. 이런 거 조심해야지. 됐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우. 너무 좁아. 오케이. 일단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이 아랫집에서 잠을 자도록 하죠. 얘들 다 쓸어버리고. 컴온. 시체도 여기다 모아놓을게요. 좀비 얼마나 오나 볼까? 컴온. 오케이. 자, 옷뭐 있는지 볼까요? 뭐가 없는 옷이 엄청 많구만. 바지류는 백이 청바지류. 오케이, 치죠. 혹시 좀비 올 수도 있으니까 실도 얻을 겸 한번 싹 찢어주죠. 더 이상 안 오는구만. 불 끄고 돌아가겠습니다. 가자. 여기서 대충 하룻밤 먹어볼까? 좀비 소리 나는데요? 어디서 오는가? 자, 오세요. 오케이. 됐어. 열쇠 가지고 있다. 챙길게요. 좋아, 좋아, 좋아.
어휴, 뭐가 좀 많구만. 군용 위장 셔츠. 하는 김에 찢어버리죠. 어휴. 딱대. 열쇠 또 챙겨주고요. 열쇠 또 챙겨. 봐, 다 챙겨봐. 됐어, 됐어. 자, 이제 문 닫고. 대충 잠을 자야겠어, 여기서. 뭐야, 2층인데? 아, 이쪽이구나. 오잉? 어휴,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 여기서 자는 곳이 있겠죠? 책가방. 일단 잠자고. 자, 누워서. 자, 누워. 잠. 뭔가 소리가 났는데? 흠. 기분 탓인가? 뭘, 이거 챙겨놔? 쓰대 청바지네요. 챙겨놔야지. 노끈. 노끈 없는가? 카세트 바지. 재봉 키트 이미 바늘은 있으니까 실만 챙겨갈게요. 잠깐만, 여기에 뭐가 있다고? 아, 철사? 혹시 모르니까. 여기는 다 뒤졌죠? 잠깐만. 여기 뭐 있다. 나무망치 필요 없고. 어휴, 여기도 애들 좀잘 사는 동네인가 본데? 갖춰진 게 많네요. 이것저것 챙겨뒀죠? 자, 이제 내려가 볼까? 별거 없어.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 넘어와. 여기서 식사를 때리죠. 어휴, 들어와. 자, 부어주고요. 썩은 음식 챙겨갈게요. 이거 퇴비를 많이 만들 수 있겠구만. 아, 이것도 다 챙겨가. 좋아. 요리용 냄비? 이미 하나 있지 않나? 아, 한개더 챙겨요. 부추. 오케이, 오케이. 자, 보조 또. 이것저것 많네. 구덩이 알차구만. 부잣집인가 본데? 이 문은 무엇이지? 창고. 이런 데에 노끈이 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 제 차에 좀 실읍시다. 뭔가 잡다한 거 많이 얻었어. 이거 안쓸것 같아. 그냥 버리자. 이건 버리고, 이것도 버려. 이거는 그냥 다 분해하죠.
바퀴벌레 버려? 어휴, 이거 다 넣어버려. 황한 수박? 아, 잠시만요. 넣어. 어우, 먹어 맞네. 땅콩 겉한 입? 어우, 잠깐만. 첫 번째 자석으로 이동한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됐어요? 버리고 역시 퇴비로 쓰자. 무거워도 다 되겠지 뭐.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가자. 이번엔 윗집입니다. 아오, 준비가 꽤 되는구만. 오, 이거 좀 많은데? 슬슬 긴장 완화제를 하나 먹을 시간이 된것 같구만. 오, 많아. 자, 청소를 해볼까요? 어휴, 조심. 어휴, 꽤 있구만. 칼을 가지고 싸워볼까? 딱대. 어, 잠깐만. 좋아요. 아니, 밑에서 날 물려고 하는데? 딱대. 오케이, 처리 끝. 어우, 꽤 빡세구만. 어유, 총 같은 거 가지고 있던데 누가? 이것도 챙겨 놓을까요? 사냥용 칼 생기고. 됐어. 이것들 실어줘야죠. 됐어? 발전기 성법이 들어있네. 신기하구만. 자, 보자. 어때? 됐어요. 자, 노끈이 나올까 이 집에서? 어우. 오케이. 뻗어주. 오.
이거 챙겨야죠. 후추하고 이런 것들 챙겨놓을게요. 유리병 챙겨? 로고 아이스크림? 노끈 노끈. 슬슬 바쁘니까 필요한 것만 챙겨가죠. 너무 무리하게 이것저것 챙기러 다니기 귀찮네. 없어 없어 여기. 2층 한번 볼까? 어휴. 뭐야? 여기 사람이 있네. 더플백, 청바지, 별거 없다. 뭐야? 뭔지 모르지만 총 챙겨놔. 됐어요. 에이, 비어 있구만. 별거 없다. 이건 뭐죠? 열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문? 이게 문인가? 아이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일단 내려가죠. 이 윗집이나 보자. 아유, 그나저나 또 무거워졌네. 그래,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떼어서. 무게를 줄이죠. 됐어. 이런 거 가져가기엔 너무 많다. 쓸데없는 거 버리죠, 그냥, 이거. 퇴비로 쓸까 싶었는데, 너무 무게 차지해. 다 넣어.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요 집이죠? 오케이. 오. 뒷전 게 닫혀있구만. 열려라. 좋아요. 챙겨놔. 목공 초급. 저는 이미 목공 레벨이 높습니다. 어때? 뭐가 있을까? 노끈 없나? 목공풀. 문박스? 오케이, 이것도 챙겨놔. 금속판? 저거는 차 수리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챙겨놓죠. 주방세제. 일단 이것들 챙겨놓고 주방세제도 챙겨. 대걸레? 아니, 집에 닦을 일이 있을까? 집에도 있겠죠, 뭐. 그릇은 챙겨가는 게 좋죠. 다다익소. 먹고, 먹어.
됐어. 좋아요. 오케이. 이것저것 겁나 많구만. 열어놓은 곳은 문을 열어가지고 봤다는 거를 확인해놓죠. 여기 봤지? 봤지, 봤지. 한 김에 이런 것들은 읽어놓을까요? 근데 이게 뭐지? 오픈. 아, 시리얼이구나. 시리얼? 먹어놔. 이거는 오케이, 일단 먹어놔. 카세트 챙겨놓고요.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좀비잖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밖에 있었어. 세상에.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에 노끈이? 없어. 이것도 챙겨. 좋아요. 뭐하니? 쇠지리떼? 아예 안 주워도 돼요, 쇠지리떼. 아, 잠시만. 내가 가진 쇠지리떼랑 바꾸면 되잖아. 예, 무게 때문에 애매했지만 어차피 가진 쇠지리떼랑 바꾸죠. 이게 좀더 내구도가 많네. 자, 봅시다. 주웠으니까 가지고 있는 건 바닥에 버려야죠. 어디 있어? 손에 들고 있는 거 버려. 오케이. 분해? 잠시만요. 이 문은 무엇이지? 진통제? 아유, 노끈 구하기가 쉽지 않구만. 자, 내려가죠. 여기서 볼거다 봤다. 요것들은 춤출 때 쓰는 거 같던데. 오케이. 쓸 일이 있겠구만. 댄스. 오케이, 좋아요. 자, 보자. 여기 내 옆좌석엔 집갈때 채워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뭐냐? 뭐였더라? 집갈때 그거 챙겨서 가야 되거든요. 발전기. 그렇기 때문에 옆좌석은 비워놓고. 내가 지금 뭐가 무겁지? 삽? 버려. 이 권총? 아, 근데 권총도 솔직히 쓸 일이 없는데. 잠시만. 개선 부품 제거하자. 베르타? 버리고 제거. 됐어요. 개선 부품 정도는 담아놔야지. 됐어. 또 위쪽에 걸어서 확인해보죠. 차를 타고 이동하면 좋은데 또 뺑돌기 귀찮으니까. 어휴, 좀비 있다. 새무기로 맞아볼래? 딱대. 자, 보자. 별거 없구만. 너도 와. 다 분해.
이것도 네, 됐어요. 선 버려야죠. 무거워, 무거워. 됐어. 자, 여기 볼까? 어유, 뭐 하세요? 아유,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열려라. 오는 김에 이것도 다 분해버릴까? 뭐죠? 여기? 노끈 하나만 얻으면 가자. 콩. 뭐야 이거? 이 녀석 여기 총을 두고 가버렸구만. 자, 보자. 더 이상 뭐 다른 건다 쓸모가 없는데. 식초 챙겨놓고 초콜릿 간식으로 먹죠. 여기 뭐야? 바지. 여기다 왜 그릇을 넣어놨대? 아, 원래 두는 곳인가? 그래, 여기 열어봐야죠. 열어봤었잖아. 문 열어놓고 닫지 말아야겠다. 헷갈리네. 오케이, 오케이. 이미 있으니까 저거는 더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노끈 찾기가 쉽지 않구만. 잠깐만요. 여기 뭐또 있다. 아유, 분해. 라디오도 만들 수 있구나. 버리자. 요거는 꽤 많이 쓰이죠? 보내버려. 여기 뭐가 있죠? 고급 상자. 완전 세트구만. 챙겨놓자. 비누. 됐어. 자, 여기도 다 뒤졌으니까 런 하죠. 자, 이제 요집. 오, 잠깐만. 내 앞에 좀비가 오고 있었구나. 한 입. 초콜릿 또 먹을까? 살이 계속 빠지거든요. 이제 살이 좀 찌는 형태로 바뀌겠죠? 좋아, 좋아. 앞에 좀 저기 있구만. 얘가 무게를 좀 차지하네요. 딱대. 뭐 있나? 됐어요. 이 차량으로 차량 레벨도 덤으로 올려볼까? 온 김에 딱대. 네, 저택 앞에 있는 이런 집에도 좀비가 있으면 안 되지.
깔끔하구만. 가능? 조금밖에 안 되네. 슐렌치 이런 걸 많이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저건 뭐 다음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어여, 건물이 슬슬 썩어 가는구만. 뭐 있나요? 큐대? 전구. 이것저것 많구만. 너도 분해가 되니? 얘는 분해가 안 되네. 좋아요. 읽었고, 여기 있고. 잠깐만. 분해해달라고 보이는구만, 이거. 엔지니어 잡지? 안 읽었다. 거물을 읽죠? 위스키병? 오, 오케이. 병이 하나 더 늘어났구만. 식초도 챙기고. 좋아, 좋아, 좋아. 그릇이 너무 많다. 음료수병을 가지고 있었군요. 버려야지. 머그컵도 버리자. 아니다, 머그컵? 혹시 모르니까. 됐어. 폭죽상자? 얘는 어디다 쓰는 것이지? 별로. 됐어요. 끝인가 이게? 별거 없구만. 위층 한번 볼까요? 근처에도 좀비 소리가 났는데? 잠시만. 다이아몬드 모양 스웨터. 네, 챙길게요. 자, 누구시지? 오케이. 자, 보자. 봄인형? 이거 다 챙길게요. 에이, 이건 못 참지. 꾸미기 좋죠? 자, 보자. 알람시계? 잠시만. 알람시계. 이거 배치하면 어떻게 생겨, 뭐지? 느낌 있어. 냅둘게요. 자, 보자. 또. 됐어요, 됐어. 가자. 야,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는구만. 저기 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고다, 창고. 거기에 내는지 내가 원하는 이지 않을까요, 그게? 9시네요? 9시에 잠을 잘순 없죠. 비타민 먹어. 됐어. 오. 여기서 챙겨가도 되겠는데? 오케이. 발전기가 여기 있네요. 뒤돌아서 갈 필요가 없겠구만. 못상자. 못은 늘 필요하죠. 용접봉? 발전기 바로 줄게요. 노끈을 찾아야 되는데. 거참. 아유, 따라올 거지? 잠깐만, 한명더 있네. 아이고, 곤란해. 제 차가 저 밑에 도스텐데 옆좌석에 발전기를 실을게요. 발전기 들고 있죠? 아우, 아따 무겁구만. 이 발전기는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발전기 하나만 가지고 저택에 살순 없죠. 어이구, 저쪽에 또 좀비가 모였구만. 저건 아마 소리 듣고 온 좀비 같네요. 소리 듣고 와서 딱 저기 갔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서 대기를 타는 거죠. 좀비를 때릴 때 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휴, 저기도 좀비 모여있구만. 애들이 많아. 일단 발전기 얻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왼쪽 위로 가가지고 집갈땐 그런 방식으로 가죠. 여기가 조수석. 조수석에다가 실어. 됐어요. 자, 여기 쓱 지나가고. 여기 위쪽이거든요. 잠깐만요. 가지고 있는 거 실을 칸이 있나? 다꽉 찼구만. 아, 여기 뭐 창고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생겨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좋아요. 이번엔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죠. 슥슥. 저기가 다음 민가네요. 자,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구만. 오, 이것도 처리하고 자야겠다. 잠깐만. 가방에 들어있어가지고 꺼냈는데 시간이 걸리네. 됐어? 너네들 다 정리하면은 그때 이제 잘수 있겠죠? 먹어주고. 비타민 한개더 먹어야겠네. 거리 떨어진 다음에 커서 먹어. 됐어. 자, 이제 처리해볼까요? 좀비가 꽤 있군요. 잠깐만. 위험했어, 위험했어. 자, 한 바퀴. 잠깐만요. 지형을 좀 이용해볼까?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자, 일로 와, 일로. 자, 요렇게로 할게요. 어우, 많구만. 좋아요. 아, 왔다. 어두워. 이렇게 어두울 때는. 자, 일로 와요. 밝게 밝게 싸워야지. 좋아. 완벽해. 됐어. 깔끔하구만. 별그 없죠? 아, 맞다. 가죽류는 얻어야 되거든요. 혹시 가죽이 있는지 보죠. 한번 찢을까? 찍고 나서 저기 가서 잠을 자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오, 재난돌 레벨업.
가죽 재킷 이거 찢어야 돼요. 됐어. 이거 버리고 이거 버려? 아, 무겁네. 아이고, 문이 안 열려 있네요. 자, 일단 이거 꺼주고 아까 버려둔 거 챙기죠. 이거 잊으면 안 되지. 됐어. 열려라. 열려라. 잠시만요. 들어가기 전에 좀비가 없지? 넘어가. 굳작굳작. 겁나 어둡네요. 얘 썰어버리고. 이제 자야겠어 나도. 에? 좀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안 보여. 됐어, 됐어, 됐어. 2층에 올라가서 자죠? 자자. 오케이. 이번엔 노끈이 있겠지? 제발. 노끈 찾기가 쉽지 않구만. 가방 안에 뭐좀안 넣었네요. 다 넣어놔. 됐어. 뭐 잡단계 많네요, 여긴. 춤? 챙겨. 흠흠. 오케이. 일단 제일 중요한 저 왼쪽 밑에 내려가서 보는 거 보죠.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방이구만. 여기 뭐 있던가? 없어 없어 없어. 역시 날이 밝으니까 편하구만. 노끈? 없어 없어. 제발 여기 있어야 돼. 맥주병 필요 없어. 아, 아쉽구만. 밑에 있는 집도 한번 뒤지고 와야겠는데요, 이러면? 진통제? 없어, 없어. 필요 없어. 됐어, 됐어. 아유, 시동과 걸려라. 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꺾고. 여기서 내릴게요. 걸어서 두집다 탐사하도록. 그리고 무거우니까 여기다가 템좀 버려놓자. 됐어? 자, 봅시다. 이 집엔 무엇이 있을까? 가죽 재킷 찢어야죠. 딱대. 뭐가 쫓아오는구만.
맥앤치즈 한 개? 잠깐만, 잠깐만. 나 식사 좀 끝내고. 됐어요. 이것도 분해해버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분해해버려. 좋아요. 시리얼 필요 없고. 세제?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을까? 쓰레기 봉투랑 같이. 어, 방금 뭐가 있었는데? 어, 총알이 있네요. 우와. 이 탄알이 좀, 탄약이 좀 많은데? 이거는 챙길게요. 탄약이 저렇게 많으면은 꽤쓸수 있거든요? 총이나 쏴줄게까? 눈사벨 갈퀴에. 아, 여기도 없어. 혹시 위층에 노꾼이 있지 않을까? 이거 열어볼게요. 아, 상자가 아니구나. 그냥 상자인 줄. 자, 봅시다. 별거 없구만. 가죽 재킷이 맞네요. 이거 그냥 찢을게요. 어, 카세트 챙기고. 됐어. 이것도 챙겨? 완전 새거 같아서. 여기는 뭐 없는 걸로. 저맨 왼쪽 가봐야겠네요. 일단 차둔 곳에 다시 가서 걸어놔야죠. 이건 버려야지. 낙대. 이거 괜히 무기만 차지할 것 같아요. 버릴게요. 상자인 줄 알았는데 탄약 상자가 아니었어. 버려놔 이것도. 됐어. 담배 안 돼? 어라? 나 여기다가 물까지 버려놨냐? 그렇네. 물 버리면 안 되지. 자, 여기 한번 기대됩니다. 오, 여기 심상치 않아. 좀비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구만. 낙대. 뭐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 되지. 좋은 걸 나한테 주어라. 어휴, 잠깐만. 열려라. 아휴, 부셔버려. 넘고, 덤으로 이거 분해해버리죠. 여우의 울음소리 들어볼까? 아, 챙겨놔. 됐어요.
소금? 오케이, 배고프니까 한개 먹어주고 버려. 어딨지? 얘도 그냥 찢은 상태로 가지고 있죠. 으다가 뒀더라? 이거 버려야지. 자, 여긴 뭐 없고요. 여기도 뭐 없어요. 에? 그래, 여기도 없는가? 메모 적힌 지도? 웨스트 포인트. 어마무시하구만. 버리고요. 왜 이래? 깜짝이야. 위층 한번 볼게요. 위층 다 열려 있네, 문이. 이거 챙기고, 왠지 모르지만. 이거 챙겨놔. 웜에 챙기고요. 비타민 늘 필요하죠. 여기도 있다. 비어있고 별거 없고. 오케이 여기는 끝. 잠시만요, 저 왼쪽에 저기 무엇이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볼까요? 담겨있어. 뭐, 발전기에다가 저거 다 있네? 일단 열고요. 그렇지. 오씨! 깜짝이야. 와, 이런 경우가 있지. 정신 나간 경우다. 야, 여기선 안 보이고 여기 숨어있다가 여기 나오면 저기, 야, 이거 반응 못했으면은 한입 물렸겠는데? 야, 얘 저런 정신 나간 경우가 좀 있지? 깜짝 놀랐네. 소리도 안 났어요, 아예. 와, 생각도 못했네. 겪은 적이 있기는 한데, 진짜 저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에, 오래 살다 보면 저런 걸로 한번 물려서 갈 수도 있겠는데? 조심조심 해야겠구만. 잠시만요. 이거 싹다 주워야 되죠? 너무 아쉬운데? 뒤로. 역시 노고는 더 없는가? 마지막으로 이 왼쪽 집 한번 가보죠. 중간 집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무거우니까 여기 앞에 쓸데없는 거 벌어놓으면은. 됐어. 딱 돼. 자, 너네도 다 와라.
좋아요. 자, 이거 다 찢을게요. 다이아몬드 문양 스웨터가 있네. 한개 이미 가지고 있지, 근데. 일단 좀 보죠. 지죠? 의류? 다 찢어버려. 됐어요. 무거우니까 1000원 버리고 또 버려. 자, 보자. 오케이. 스프 통조림 열어서 먹고요. 됐어. 뭐야? 아니야, 좀비가 있었구만. 치빙 미리 먹어줄게요. 집중 팔고 졸리게 되겠지? 테이프? 테이프는 귀하니까 챙겨놓죠. 어우, 얘가 테이프를 좀 가지고 있었구만. 분해해버리고요. 이건가? 여깄다. 여기도 없어. 거참 귀하구만. 여기도 문이 죄다 열려있네요. 비타민 챙기고, 비누 챙겨. 긴장 완화제 있네? 챙겨. 붐. 오, 챙겨야지, 이건. 이거 다 읽는 거네요? 읽을게요. 이러면 춤이 생겼나? 와, 이것저것 많이 생겼구만. 오케이, 돌아가자. 유감스럽게도 벗은 많이 못 얻었네요. 안타깝구만. 덫을 많이 못 만들어, 이러면. 잠깐만. 버린 건 주워야지. 어이. 자, 이거 합치고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한 바퀴 잘 돌았다. 오. 발전기 얻었고, 이것저것 챙겼으니까, 이번 모험은 나름 괜찮았네. 오, 사랑 이쁘다잉. 아유, 근데 이쁘기는 한데,
아, 나중에 심심하면 오는 걸로? 차량은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저렇게 작은 차량 하나 있으면은, 작게 끌고 다니긴 괜찮을지도? 자, 좀 작게 끌고 다니면 괜찮다는 것은? 차에 실어서 가져갈까요, 저거? 차는 예쁘니까. 어휴. 빨리. 됐어. 얘네들 잡아주기 귀찮아요. 여기가 운전석 입구니까 반대쪽에는 발전기 실어놔서 못할 거예요. 바로 운전석으로 갑시다. 아유, 좀비가 많구만. 잠깐만, 이건 빠르게 돌파해야 돼요. 됐어, 다시 담배. 오우. 됐어요. 저리 가. 난 이만. 가자. 어휴, 이렇게 연결하니까 심상치가 않은데? 아무튼, 이거 뭔가 예뻐요. 들고 다닐 때. 챙겨가죠. 어휴, 뒤로 연결하니까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쓱쓱. 됐어.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깐 상쾌하게 다 내왔다. 쓱쓱 지나가고요. 내가 왔다. 이건 풀어버리고. 자, 집잘 있었나? 넣어놓은 거 꺼내죠? 다 챙겨. 버리고. 적당한 모험이었구만. 자, 여기다가 좀 쌓을게요. 가죽 조각 넣어놓고 실도 됐어. 카세트 야 겁나 많구만. 먹어. 어우 엄청 많아. 책을 읽었다고? 어휴, 다 읽었구만. 잠깐만요. 정리하기 하도 많으니까 잘 봐줘야겠어. 라이터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아마 차량이면은 여기에? 그렇지, 기름통은 다시 갖다 놓고. 귀마개 두 개나 먹었네? 의류. 설탕, 우추,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잠깐만. 여기? 좀비 소리 난다. 요 판자네요?
냅둘게요,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니까. 바쁘다, 바빠. 여기 뭐고,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차 있어. 여기에 이 책으로 넣어놓죠. 특별한 책들. 여기에 판자 하나. 탁자 하나가 더 있는 것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배치하자. 오케이, 요런 느낌. 바닥에 배치했네. 됐어요. 오잉? 장치 조작 가격이 안 뜨지? 아, 요렇게 해야 되는구만. 카세트를 삽입해서 쓰는군요. 넣어볼까요? 어이구, 여기 뭔 소리래? 턴테이블. 이것도 물건 내려놓자. 일단 여기다 두고. 뭐야, 턴테이블 두개 가지고 있었니 얘가? 어휴, 두 개나 가지고 있었네. 한개 버리죠. 자, 문 빨리 열어봐. 야, 부셔줄게. 저기까지 가기 귀찮거든요. 바리케이드 제거를 하고 바로 팰게요. 바리케이드 다시 설치해. 됐어? 자, 이것도 내려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런 걸로 채워줘. 됐어? 테이프, 그래, 테이프류로 채우자. 이것도 넣어야지. 오케이. 이번에 커피도 얻었으니까 이것도 잘 넣어 놓읍시다.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야 되지만 일단은 담아놔. 좋아요. 주방세제하고 이건 여기서 씻는 공간이니까 두개 담아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설탕과 후추 같은 것들 여기다 다 몰아두자. 식초 이것까지. 머그컵은 이쪽에. 됐어요. 차량 관련 물품인가요, 여기가? 차량 관련 위에지. 여기다 넣어놓죠. 그래가지고 전기. 여기가 전기던가? 여기 밑에 전기 넣고. 유리병 상자를 여기 안 넣었었네? 넣어야지, 여기.
아래쪽 전기니까 여기다가 또 건졌지. 어우, 정리하기 빡세구만. 할게 너무 많아. 라이터? 가방에. 야, 이제야 좀 정리가 돼가네. 어우, 라이터 겁나 많이 가지고 있네. 됐어. 쓸데없는 찢어진 천을 가지고 있었네. 넣어놓고. 귀마개? 어, 이 상태에서 귀마개나 적용해볼까? 아유, 별로야, 별로. 귀마개 별로네. 별 모자가 훨씬 낫네. 착용하고요. 넣어놔. 검전지랑 금속판. 여기다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여기에 접착 테이프. 어휴,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쌓아두게 되네요.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제. 어, 목공풀. 못상자 꺼내놓고. 건전지까지만. 여기 접착 테이프도 있었네. 아유, 한꺼번에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어. 너무 불편해. 됐어. 마지막으로 보안경하고. 비누 주방 세제 여기다 넣어놓고요. 한번 몸을 씻을까요? 오케이. 말끔하구만. 됐어요. 또 차에서 이제 좀 가져오죠. 발전기는 빼고 이것들. 다 챙겨. 휴. 또 잔뜩 있구만. 자, 봅시다. 일단 정리 한번 눌러서 깔끔하게 두자. 그래, 이것도 하는 게 맞아. 차량, 일단 차량부터. 요거 잭은 이미 있네요. 의학, 의학류를 모두 이곳에 담아. 그 다음에 엔진 부품은 이쪽에. 이거 쓰레기들은 여기다가 담아서 비워버리죠. 전선? 혹시 모르니까. 어, 요리 관련 용품 딱 집어가지고 일단 여기다 박아놓죠. 이 중에서 소금이나 설탕 같은 향신료 종류만 꺼내놓고요. 됐어. 향신료는 이쪽에. 그리고 옷은 여기다가.
비누도 다시 넣어놔. 이건 여기. 커피? 커피도 여기. 됐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 잭이죠? 이거 비워놓고 물병 필요 없고 흠흠 비워 됐어요. 전기 나사모 상자는 어디가 좋을까? 여기다. 나사모 상자, 쓰레기 봉투. 이건 가방에 넣고. 여기 전기류 다 넣죠. 오케이. 이제 무기만 여기 넣어두면은 거의 끝났다. 슈 CD 됐어. 정리 끝. 어휴, 이것도 정리하는데 꽤 걸리는구만. 자, 발전기 가져왔고 이것저것 잔뜩 파밍했죠. 이제 잠잘 자격이 있어. 자, 여기 누워가지고 잠을 잡시다. 어우, 힘들었다.